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유정 씨한테 질문을 하고 유정 씨가 돈을 셀 거예요. 60초 안에 네. 질문에 답을 하면서 네. 이 정확하게 네. 이게 얼마인지 네. 네, 맞추는 네. 인터뷰 게임입니다. 네. 아, 재밌겠다. 진짜. 네. 정세별은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 주세요. 정세별은요, 굉장히 네. 사랑스럽고 네. 누가 봐도 예쁜 네.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네. 사랑도 열심히 하려는 네. 그런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아, 새별이와 실제 유정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조금 닮은 것 같아요. 한 50% 정도? 50% 네. 정도? 네네. 네, 네. 그리고 아, 싱크로율 그렇게 닮았다고? 네. 그게 얼마나 됐어요? 네? 2만 7천 원? 반 정도 생각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희 드라마는요, 배꼽 빠지는 드라마. 아, 배꼽이?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아.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인가요? 그리고 유정 씨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음식이 뭐죠? 저는 새콤하고 달콤한 젤리를 좋아해요. 아, 젤리. 네. 네. 나의 첫인상. 네, 저의 첫인상을 편의점 제품에 비유한다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유는요? 이유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아, 이유 없어. 이거 시간 끝났잖아요. 아.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죠? 네. 괜찮으신 거예요?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처음에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딱 잡으면 차갑잖아요. 네. 근데 처음 봤을 때 되게 뭔가 차가운. 차가워 보였는데 아이스크림 뭐 먹으면 되게 달달하고 네. 부드럽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이거요. 다 못 쓰는데. 4만 원? 3만 8천 원? 3만 9천 원. 아, 아까워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최대현이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대현이는요, 되게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되게 허당끼가 있고요. 되게 매력, 아무튼 허당끼가 있는 네. 되게 뭐랄까 좀 찌질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하기도 한 되게 정말 자기 일에 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에 열중할 줄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봐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해주세요. 세 가지. 자, 일단 너무 재밌고요. 네, 1번 너무 네, 재밌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그런 정이 또 잘 나오고요. 2번 정. 네, 그리고 마지막은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3번 네. 스토리 너무 네. 재밌다. 네. 지창욱이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음식은 뭘까요? 저도 젤리 좋아해요. 네, 젤리. 그리고 냉동만두. 뭐 냉동만두 아빠요. 맛있죠. 네, 이런 거. 네. 그 가격이 뭘까요? 젤리 가격. 이거 물어봐도 돼요? 제 첫인상을 편의점 제품에 비유한다면? 젤리요? 젤리. 왜요? 되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아, 즐거움을 주는 아, 젤리? 그럼요. 이 구매자로 하여금 그 젤리를 먹으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정 씨도 뭔가 막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젤리로. 감사합니다. 네. 얼마죠? 4만 6천 원. 5만 6천 원. 와. 얼마예요? 4만 5천 원. 아. 둘 다 벌칙해요, 그러면? 야, 진짜 어렵다. 이건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귀엽다. 네, 반갑습니다. 이것만 벌칙인 거 같아. 바꿀래? 한번 바꿔볼까?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 쓰고요? SBS 금토 드라마 편의점 새별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